내일 나하고 병원에 간다. 아버님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. 비록 월급쟁이지만은 명색이 사장이야. 그만큼 시간 낼 수가 있어. 아버님 거긴요 여자들만 가는 병원이에요. 어쨌든 간다. 그렇게 알아.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있어. 알겠니? 시비하고 약속이니까 지키라고 믿는다. 잘 자가라. 그렇게 싫으니? 네. 알았다. 가지 마. 아버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자.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니?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. 뭐 죽을 병도 아닌데 좀 늦으면 어때? 그러니까 정 마음이 괴로우면 네 친정에 가 있어.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. 응? 어떡할래? 재민 씨는 오지 말고 여기 있어. 난 아무래도 마음 편히 못 잘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건데 괜히 왔어. 그래도 엄마 아버지 얼굴 한 번씩 뵙는 게 낫지, 안 그래? 재민 씨도 같이 가려고? 송지에 가는데 김재민이 있는 거 아니야? 아버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떡해. 그럼 처가로 도망가지 뭐. 어머님 혼자 힘드시잖아. 괜찮아.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만 크시지 엄마 무지 사랑하시거든. 노인 양반이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심란하고 마음 복잡할 텐데 내가 이렇게 와서 푸념이나 하고 정말 미안하다. 근데 난 지웅 엄마 여기 도저히 도시 싫다. 어느 부분이 그렇게 싫은 거야? 모든 게 다.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거 개선해야 할 거 아니야. 아니 개선할 게 뭐 있어. 같이 안 살 건데 걔는 어차피 이미 우리 은수랑 남남이 됐어.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느냐고. 언니 속을 일부러 뒤집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니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해봐. 영란이의 그 행동이나 말 같은 거. 아니 모든 게 다라니까. 목소리, 말투, 억양, 생긴 거 전부 다. 근데 걔가 말이 좀 고약하기는 고약해. 아이고 고약한 정도니 그게? 어? 아이고 참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한마디도 틀린 말은 안 해. 아이고 지금부터 걔 칭찬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내 원수다. 아이고 참. 웃지 마. 나 지금 너무너무너무 심각해서 골치가 아파. 얘기를 해보면 난 괜찮거든? 그래. 넌 잘났고 난 못났다.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봐.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? 뭐 멀쩡하니 점잖고 귀족 같아 보이는데도 욕이 아니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비비 꼬는 사람이 있어. 근데 그 지웅 엄마가 그게 좀 고약해. 아이고 그게 고약한 정도니? 아 지 멋대로잖아. 지 멋대로 내키는 대로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. 여보세요. 예 이모부 저 은수입니다. 그래 좋아. 전 잘났고 똑똑하고 난 못났다고 치자. 근데 꼭 그렇게 어머님은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세요? 어머님 그거는요 무식한 말씀이세요. 어머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세요? 아니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니? 아이고 참 차라리 어머니라고 말을 하지 말지. 세상 천지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니? 이 사람이 저 지웅의 매하고 원수신 게 그 말 때문이었다고? 예. 세상에서 기분 나쁜 게 난 그거다. 안 그래도 내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해 죽겠는데 꼭 그거를 그렇게 꼬집어서 꼭 꼬집어서
끄집어쓸게 말을 해야 되겠니? 저기 전화 받으세요. 어? 나? 은수 전화. 어 그래? 어 여보세요? 접니다 어머니. 어 그래. 웬일이야? 집에 좀 와 계세요. 저 좀 어디 좀 가게요. 지웅이도 데려갈 겁니다. 그러니까 집으로 좀 와주세요. 알았어. 그렇게 해. 아 예예예. 예, 예. 그런데 참 말이야. 지웅애미 아직 집에 있냐? 아니 근데 오늘 왜 여태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니? 예 그러면은 저기 지웅이 데리고 갈 수 있겠어? 그래 알았다 끊어. 여보 당신 집으로 가요. 은수요 장인의 집으로 간대요. 창원에? 네 저기 지웅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지웅애미가 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잘 모르겠대요. 그러니까요 당신이 집으로 가요. 어? 나는 걔가 있는 한 안 갈 거니까. 아 그럼 뭐 그 집을 지웅이 애미한테 넘겨줄 참이야? 아 누가 그렇게 한대요? 당신이 집에 가서 걔를 쫓아내란 말이에요. 어? 그리고 걔가 간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. 나도 형님 따라서 나갔다 올게. 늦지 마. 알았어. 가시거든 형부. 영란이 일로 보내세요. 예. 가세요. 예. 너 만약에 걔랑 한 통속 되면은 평생 나랑 원수 된다. 아 내가 왜 주영이 엄마하고 한 통속이 되겠어. 예. 우리나라엔 말이야 그 이혼한 며느리 접근 금지 그런 명령 같은 건 없냐? 어? 지웅아 어떡할래? 아빠 따라갈래? 그냥 여기 있을래? 우리하고 같이 살자 지웅아. 어?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? 엄마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. 남이야.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어. 아줌마랑 아빠 가면 이제 안 와요? 오긴 올 거야. 근데 한참 있다 올 거야. 백수니까 시간은 많아서 좋겠군. 박여사 주고 가. 싫어. 당신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. 애는 재워야 할 거 아니야. 어머니 오시면 알아서 하실 거야. 지웅아, 아빠 갔다 올게. 갑시다. 당신 지금 나가면 나도 지웅이 혼자 두고 여기서 나갈 거야.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? 차에 먼저 가 있어요. 네. 지웅이 안녕. 또 보자. 저 여자애가 좋다고? 말 함부로 하지 마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. 사랑?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? 어, 아직 안 갔구나. 네. 은수는? 안에 있어요.